네, 2020년 3회차 건축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네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중 감지기 주위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니까는 일정 정, 그죠? 정. 온도니까 온. 정온이죠. 그래서 정온식 감지기만 찾으면 됩니다. 답이 2번이죠. 차동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 온도 비율 이상으로 오를 때요. 갑자기 급격히 온도가 오를 때, 이때에는 차동식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온도를 맞춰놓고 그 온도 이상이 될때 감지기가 울렸다라고 할 때는 정온식 감지기가 되겠죠. 답은 2번. 아주 쉬운 문제네요, 이건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 2번.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옳은 것은 1. 팽창 탱크는 반드시 개방식으로 해야 된다. 팽창 탱크는 개방식도 있고 폐쇄식도 있습니다. 그냥 수조를 오픈을 해놨다 할 때는 개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압력 탱크에서 꽉 폐쇄 탱크를 만들게 되면 이게 폐쇄식이에요. 그래서 폐쇄식도 있습니다. 개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폐쇄식도 있더라라는 거. 이건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개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리버스 리턴 방식은 리버스 리턴, 리턴이 환수시키는 거잖아요. 환수,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전기통의 탕의 순환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해서 순환하는 방식이니까 이건 맞는 내용이네요. 동그라미 옳은 것은 답은 2번이고요. 일단 3번은 직접가열식은 직접가열식 중앙급탕법. 아유, 말도 복잡합니다. 이때 이 경우에는 보일러 안에 스케일이 부착이 없어서 직접가열식은 물을 직접 끓이는 겁니다. 물을 넣어서 직접 끓이다 보니까 계속 물이 순환이 되긴 되죠. 그러나 스케일이 끼더라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물이 담아져 있으면은 거기에 굉장히 열 고온의 열이 움직일 수 있는 코일을 담아뒀다면 직접 가열식은 아니고 간접 가열식이 되는 거죠. 근데 물을 직접 끓이는 거니까 보일러 내부에 스케일이 뛸 수가 있습니다. 부착이 없는 게 아니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방식 처리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설명. 간접 가열식 중앙 급탕법은 저탕재와 보일러를 직결하여 순환 가열하는 것으로 고압용 보일러가 주로 사용됩니다. 야는 요 설명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접 가열식의 설명이에요. 간접 가열식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설명. 답은 2번이에요. 조금 어려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아주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더라라는 거. 문제 3번이에요. 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난방 방식은 항상 나옵니다. 매번 나와요. 매번. 매 시험마다. 1. 증기 난방은 잠열을 이용한 난방이다. 증기를 이용을 하니까 잠열을 이용한 거고요. 온수 난방 같은 경우는 현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현열을 이용한다라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온풍 난방은 바람을 통해서 따뜻한 바람을 보내서 내부를 난방하는 방식이니까 온풍 난방입니다. 그래서 온습도 조절이 가능하다. 온도는 당연히 따뜻한 바람이니까는 가능하고요. 거기에 습한 공기를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또는 건조한 공기를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 온습도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복사 난방은 열 용량이 작으므로 물을 끓여서 코일을 통해 가지고 뜨거운 물을 보내서 난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물을 끓이고 그 물을 끓인 물에는 굉장히 열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자금으로가 아니라 크다. 복사 난방은 열 용량이 크다. 그리고 간헐적 난방에 적합하다. 간헐적은 띄엄띄엄 어쩌다가 난방하는 방식. 이 증기 난방 방식은 간헐 난방에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복사 난방 같은 경우에는 간헐이 아니라 지속적인 난방을 할 경우에 씁니다. 우리 집에서 보면 온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형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다.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이건 잘못된 설명이다라는 거. 답은 4번이었어요. 요것도 이제 쉽습니다. 그런데 난방 방식에 대한 문제는 항상 나오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도 쉬운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4번, 알칼리 축전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칼리 축전지, 연축전지 두 개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이럴 때 알칼리 전지는 고열 방전 특성이 좋다. 방전을 잘한다는 거죠. 고열이요. 그 다음에 공칭 전압은 2 볼트 퍼 셀이라는데 1.2 볼트 퍼 셀이에요. 1.2 볼트 퍼 셀. 그리고 연 같은 경우 연축전지가 2 볼트 퍼 셀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다. 근데 잘안 공부하는 거예요. 축전지에 대한 부분은 이전 사례에서도 기출문제에서도 좀 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쩌다 나오는 문제예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기대 수명은 10년 이상이고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답은 2번입니다. 이 기회에 한번 잘 알아두면은 여러분 어차피 공부해서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나오게 되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문제가.
5번 문제, 덕트에 관한 설명. 덕트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공조 방식이에요. 공기저 방식. 1. 고속 덕트에는 소음 상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고속 덕트, 덕트 사이에 고속으로 공기가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간다면 소음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거죠. 소음이 생겨서 바람이 갈 때 푹 하고 지나가는 것을 이 소음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 상자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속 덕트는 관마찰을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장방형 박스 형태의 장방형보다 원형으로 단면이 생기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굴곡지는 특히 굴곡지는 데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원형으로 단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돌리는 경우에 직각으로 꺾어지는 이런 각형의 덕트보다 훨씬 더 소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속 덕트로 갈 경우에는 원형 단면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장방형이 아니다라는 거. 세 번째, 등 마찰 손실법은 덕트 내 풍속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덕트 치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풍속을 일정하게 한다고 했어요. 풍속을 일정하게 한다고 할 때는 등, 여긴 등 마찰이지만 등, 일단 등.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속이잖아요. 등속. 등속법이에요. 등 마찰 손실법 같은 경우에는 마찰을 일정하게 하는 거죠. 이 용어 자체가 여기 등 마찰 손실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설명. 어쨌든 풍속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등속법입니다. 이건 등속법의 설명이고요. 네 번째는 같은 양의 공기가 덕트를 통해 송풍될 때 풍속을 높게 하면은 빠른 속도로 바람을 보낼 때는 이죠. 풍속을 높게 하면 덕트의 단면 치수를 작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공기를 운반하겠다 할 때는 작은 것으로 관경을 작게 해가지고 덕트 치수를 작게 하게 되면 빨리 많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크게 늘리라라는 거예요. 단면을. 이거는 풍속이 높게 하게 되면 거꾸로 약간 덕트 치수가 작아더라도 빠른 속도로 공기를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그죠? 나머지 한번 차근차근 더 보세요. 옳은 것은 4번이었다라는 거.